뭐야? 너는 집에 안 들어가? 왜요? 하모니카인가요? 자, 뭔가요? 어, 뭐지? 어, 이거 뭐죠? 도대체 이런 걸 왜 갖고 다니는 거죠? In my bag. 안녕하세요. 오늘의 리포터 이상입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YJX 앞에 나와 있는 이유는요. 바로 댄서들의 가방을 털어보고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댄서들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다니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제가 오늘 바로 그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In my bag. 은총 언니랑 수빈 언니가 아주 열을 주신데요. 제가 지금 바로 가방을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실버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니비니 수빈입니다. 비니비니 수빈입니다. 오늘 뭐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댄서들의 가방을 털어보고자. 분이 알고 계시게 끔찍거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방이 되게 작아요. 되게 가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가진 게 별로. 가진 게 별로 없나 봐. 근데 알차게 좀 넣어가지고. 오! 근데 이거는 사실 다 쓰고 있는데 왜 갖고 다니는 거야? 이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향인데 진짜 조금밖에 안 남아있어요. 어, 진짜 최애템이신가 봐요. 이렇게 뿌리면 땀 이렇게 흘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냄새가 없어져요. 일단은 제가 이 가방 안에 또 가방이 이거는 화장품 파우치인데 뭐가 있을까? 저는 아, 근데 되게 아, 그래? 핑크가 많다. 근데 하루에 립스틱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나? 그냥 그때 바르고 싶을 때 약간 섞고 발라야 돼요. 제가 요새 좋아하는 거거든요. 페리페라 이걸 깔고 이 위에 얘를 오, 얘도 페리페라다. 얘를 깔아요. 얘를 깔고 깔어. 자, 이제 두 개 깔았어요. 네. 몇 개 그리고 거잖아. 마지막에 약간 건조할 수 있으니까 이거. 그러면 색이 무슨 색이 나와? 그럼 예쁜 핑크색이 나오죠. 지금 벌써 위에 깔아가지고. 안 깔아줘. 그냥 언니 그래. 언니 입이 하얘니까 언니. 나 바른 거야. 나 바른 거야. 왜 이래? In my bag. 이거다 이거. 오, 이거 완전 필수템. 이건 뭐냐면 그 머리에 이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빵꾸. 빵꾸를 채워주는. 국민 만능템. 그렇죠. 이건 진짜 필수인 것 같아요. 저희 스케줄 가면 거의 다 이거 돌려 쓰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추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 이거 뭐죠? 도대체 이런 걸 왜 갖고 다니는 거죠? 이건 그냥 귀여워서 가방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수동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이거든요. In my bag. 어, 이건 뭐지? SB. 수빈? 이거는 립밤이에요, 립밤. 이렇게 해서. 오! 아, 이게 두 개짜리야, 이렇게? 목걸이겠죠? 네, 이런 패션템. 오늘 약간 이 색이 어울리는데? 어, 진짜 오늘 어울려. 어, 이거 어울려요? 나 졸아 동생 하나 좀 줘. 가질래? 달라 그래. 이따 방송 끝나면. 비싼 거 같아. 근데 어때? 생각보다 가방이 뭐가 없죠? 그러게요. 언니가 작아. 가방이 작네. 요것만 가지고 다니시는 거. 네, 저는 가방에 뭐 많이 들고 다니는 걸로 안 자고 원래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 필수템이다.
조금 아, 길다. 그러면 줄여. 미니백. 오! 그때 느낌에 따라 오늘 약간 좀 시크 해보고 싶어서 오른색으로 시크 좋죠. 시크? 시크. 시크. 그리고 여기 언니는 항상 이렇게 맞아요. 쇼핑백을 하나 더 들고 다니죠. 아 그쵸? 맞아요. 아니 일단 나온다 나온다. 원래 이거보다 사실 더 커요. 아, 원래 진짜 거의 뭐 맨날 스케줄 다니는 사람처럼 이게 더 큰데 오늘은 다행히 좀 작네. 아이고 아쉽다. 이거 항상 갖고 다니는 거. 맞아요. 이거 저 진짜 필수템인데 너무 귀엽죠. 저 진짜 이거 없으면 저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집중해주세요. In my bed.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곱창이 왜 이렇게 커? 야 나 진짜 이런 곱창 처음 봤어요. 와, 야, 진짜. 진짜 처음 봤어요, 진짜. 아, 이거 묶어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오. 지금 안 커 보이지 않아요, 별로? 엄청 커. 오! 그 묶으니까 그나마. 뒤에를 좀 보여줘. 귀엽지 않아요? 이게 우와. 트레쉬해, 지금. 저도 되게. 우와. 예뻐요. 되게 많이 나왔다. 이거 마지막. 아, 제가 정신없어서 보기 힘들었는데. 이거 진짜. 제가 제일 아끼는 이거 없으면 저 회사 못 가요. 아, 근데 진짜? 여기 되게 화려하잖아요. 되게 귀엽고. 근데 이거 열면 언니가 뭐지? 조심해. 선글라스 있어? 선글라스 있어. 아니야. 뭐지? 더 화려해 막. 아, 맞다. 우와! 아, 여기 모든 것이 다. 제 모든 안무 영상과 그 또 촬영할 때 저희 영상을 아무래도 많이 찍으니까 그쵸. 이렇게 딱 해놓고 영상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보고 하다가 이거 모니터링 한번 할래? 이렇게 한번 보니까 다른 가방 말고 쇼핑백에 항상 두 번째 짐들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 맞아요. 세컨백. 뭔가 큰 가방은 들기 싫은데 이런 미니백 들고 싶은데 너무 안 들어가니까 적은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방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스케줄 갈 때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언니의 가방은? 요렇게 젖어주시는 거 In my bag. 바로 은총 언니 가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은총 언니 가방? 내 가방은 은총 언니 가방 어디 있죠? 제 가방은 이거 제가 은총 언니가 항상 메고 다니시는 나는 드는 것도 잘 못하겠고 또 작은 가방도 불편하고 너무 귀여운 백팩이 나타나고 근데 그리고 오염이 안 될 것 같아서 맞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내가 관리를 못 하잖아.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쓱 비 맞으면 쓱 그냥 이제 저희가 한번 맞아, 말이 너무 가방 소개가 길었어. 이제 앞주만 그래도 앞주 나 진짜 정리 안 한 거 나 진짜 뭐야, 기다해. 와, 영양량이 드세요. 이거 좋아? 아,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 저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긴 해요. 나는 안 먹어. 되게 좋아하시는 거야. In my bag. 이거? 아, 그거는 내가 제일. 딱풀인가? 진짜 이거 진짜. 이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진짜. 진짜 딱풀같이 생겼어, 안에.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립밤. 은총 언니가 이거를 진짜 그 연습실에서 이렇게 바르고 맞아. 계시는 걸 보고 제가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도 얘가 거의 애정템이 되는 될 정도로 네. 샀어! 진짜. 샀어요. 저 두 통째 쓰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올라오잖아. 그러면 이거를 그냥 입에 이 상태에서 그냥 이러면 끝이 안 되는 그리고 나는 입 립밤 바를 때 입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기 입술 라인 위에 있잖아. 여기 라인 위랑 여기 밑에 턱까지 여기를 나도 중요하게 생각해. In my bag. 이 제품 되게 좋아. 아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핸드크림. 뭐지 진짜. 아 핸드크림 표현해주세요 이 향. 나도 맡아보고 나도 취한다. 아 너무 좋아. 이거 진짜 너 너무 조심해. 취할 수도 있어. 안돼 이거 너무 좋아요. 오 내 최애템 핸드크림 완전 강추. 립이 하나 더 나왔어요. 아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갖고 다니는 건데 이것도 이거는 완전 뉴디톤 완전 나무 색깔이네. 맞아. 신기하다. 절대 저런 거 안 바르는. 그러니까 수민이랑 저랑 완전 맞네. 그러니까요. 뭐야? 너무 강렬한 애가. 아 뭐? 이거 약간 도시락 통 맞네. 이거 이게 뭐야? 뭐예요? 수치야. 이거 수치 그거예요? 아니 여기 가방에 이렇게 수치의 소재라고. 아니 다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회식 자료도 있고
술 진짜 깰 것 같이 생겼어. 항상 어느새 갑자기 술 먹을 때가 있잖아. 아 그쵸. 우리는 또 스케줄도 있고 하니까 이게 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거 진짜 필수. 근데 그치, 뭔가 어느 먹으면 술 먹기 전에 한번 먹고 도중에 한번 먹고 그럼 그 다음 날이 편하지. 어? 어 이, 아 이거는 아, 이거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좋아. 블리? 어 블리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향이야. 어 이거 좋아. 이거 향 풀어봐. 냄새 너가 해줘. 어 저 향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 분사력 좋고요. 수빈 언니랑은 진짜 취향이 반대죠. 완전 반대. 그러니까. 이것도 좀 습속이에요. 그러게. 약 우디 향. 우디인데 약간 중성적인 향 좋아요. In my bed. 이거 뭐야? 팍! 왼쪽. 뭔가 하모니카인가요? 자, 뭔가요? 하나, 둘, 셋. 뭐야? 안경? 뭐죠? 숟가락? The Real Sound. 숙한 길이의 도구. 가뿐하게 리얼 탄산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테라스프너를 말이죠. 특허 기술로 개발한 금수저, 금수저. 금수저 오픈어인데 이게 소리가 되게 남다르게 다른 오픈어랑은 다르게 약간 진짜 완전 확실한 소리죠. 시야가 유명해. 100% 리얼 사운드, 리얼 사운드. 리얼 사운드. 그래, 그래. 그 사운드가 이게 남다르대요. 어떻게 저렇게 사운드를 조절할 수 있지? 테라스푸너는 과학적 설계와 철저한 테스트를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이게 구매를 하려면 초록색 오픈어야, 원래. 아. 그럼 얘는 진짜. 얘는 진짜 한정판으로 딱 기프트 받은 거예요. 우와! 나 뭔가. 제가 이제. 갖고 싶다. 너무 멋있어요. 캠핑을 자주 다니는 걸 아니까. 나는... In my bed. 우리만 해? 오늘은 언니들이 주인공이세요. 저는 서포터고요. 어... 오늘 조사자. 아 잠깐만 비싸고 비싸고. 아니 저는 솔직히 들어가지. 아 들어갔네요. 저는 나 이거 줘. 리리리리리. 일단 저는 닌텐도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이제 대기 시간 이제 촬영이나 이런 데 가면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닌텐도 하고 게임하고 하면 시간이 꽤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조금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라고 하고요. 저 아까 본 거 같지? 인자 이브스타! 이브스타 파스가 나왔습니다. 파스 필요해요. 파스는 네, 그렇죠. 언제 또 이렇게 저희가 맞아요. 이렇게 삐끗할 수 있는 진짜 파스 필요해요. 무리를 많이 하면 또 이렇게 근육통이 자주 와가지고 저는 진짜 파스는 필수템. 어, 뭐야? 너는 집에 안 들어가? 왜요? 아니 너 얼마나 혼자 하면 대용량을 갖고 다녀? 몸이 걸려. 얘는 핸드크림이긴 한데 이렇게 이제 반팔 입장이에요. 스매니 다 바른다? 바이레도 제품인데 아, 향수도 좋지. 바이레도 좋아. 향수로 유명한데 얘가 크림도 좋아. 와 진짜 촉촉하다. 겁나 겁나. 뭐야? 너무 가지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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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별명이 또 토스트잖아요. 그래서 이 파우치가 토스트예요. 이렇게 토스트 파우치. 아 여기도 있네요. 어 맞아요. 또만 나네요. 역시 이거 진짜 필수템. 뭐죠? 이거는 이제 제가 건조하잖아요. 아! 또 건조해. 어 내일 내일 케어해주는 거예요. 어 좋다. 그래서 처음 봤어. 큐티클. 어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여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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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얘를 좀 동동. 어어. 해줘서. 나 이런 거 필요해. 여기다 발라요. 여기다가. 오 여기 오 손 예뻐 보여. 그쵸? 오 손 예뻐 보여. 이게 굳이 네일을 하지 않아도 오 이렇게만 정돈이 돼도 진짜 깔끔. In my bed. 이거 나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색에 맞춰주는 파운데이션. 맞아요. 아니 이게 팩트. 네 팩트. 이게 피부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타입이. 그래서 피부 타입에 맞게 색깔이 엄청 많아. 저는 이제 제일 밝은 호수인데 이게 제일 밝은 호수부터 진짜 완전 거의 어두운 진짜 있어요.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추천해준 거 있잖아. 샀다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이거 진짜 너무 진짜 좋아. 어! 여기는? 어, 나 이 립은 또 처음 오네. 아, 어, 진짜요? 어, 아, 딱 이상의 색이다. 네. 우와, 진짜 신기해. 어, 그지? 대박이야. 다 각자 취향이 있다니까? 대박이야. 어, 진짜 이상이, 딱 이상이. 항상 바르는. 네, 맞아요. 저는 입술을 진짜 안 발라요. 그래서 딱 하나만 가지고. 귀여워. 얘는 귀여워. 어, 그거구나. 뭐야? 어? YGX. 맞아요. YGX 굿즈. 네.
만들어주신 이석이는 어디야? 저는 여기서 세 번째입니다. 아 귀여워. 앞머리, 앞머리 있었을 때 이제 그래서 이게 약간 탕후루. 탕후루에 저렇게 귀여워. 네. 귀엽다. In my bed. 그리고 이제 저희 다 봤나요? 다 본 것 같아요. 맞지? 와 지금까지. 갑자기 가방을 막 지금 오픈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응해주셔서 갑작스러웠지만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조심해. 갑작스럽게 너의 지퍼는 맞지? 와! 어? 집까지 와. 이상해. 이상해는 이상해네 지퍼.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